제가 보기 가장 큰 희망은 그래도 재생에너지였어요. 이거를 지금 같은 비효율적인 것 그러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지구 온난화 기체는 증기예요. 어디서 나오죠? 바다, 강. 그러면 그 SMR을 또 네.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이제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원자로로 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아까 그 이제 웅달님 네. 원래 그 질문 저기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물으셨던 게 그럼 그 사고 문제, 기타 네. 물 그래서 참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기술자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참 답답해요. 하나를 보고 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물 물 물 물을 그냥 몽땅 아예 원자로를 물에 담궈버리자. 그게 지금 뉴스케일이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그 Voyager V-O-Y-G-R이라고 하는 원자로거든요. 조그매요. 근데 이게 옛날에 왜 원자로가 커졌을까요? 커져야지 가성비, 비즈니스. 비용 대비 효능이 그 당시 석탄 화력하고 경쟁이 됐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단가가 떨어져 가니까 뭐 생산 발전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면 클 수밖에 없어요. 아, 규모의 경제 같은 맞아요. 규모의 경제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작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아, 클수록 이게 사고가 나면은 대형이 되더라. 이런 게 이제 작아졌어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조금 표현이 적절치는 쪽수의 경제. 그 대신 많이 만들자. 연탄처럼 막 찍어내가지고 한 개 들어갈 때 열 개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열 개 만들면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웬걸? 그 정도가 아니고 약 천 개를 지어야지 대형 원자력 정도 하고 이제 그, 투자 대비. 그렇군요. 그, 저기 뭐죠? 우리가. 결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넣은 거하고 뺀 거, 아까 핵융합이 왜 안 됐죠? 들어간 전기보다 나오는 게 뭐, 허술하다면 안 되는, 똑같아요.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 계산하니까 약 세계적으로 천 개가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대형 수준까지 되는데 그때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는 더 진화를 하겠죠. 지금 원자력보다 훨씬 싸요. 단지 간헐성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런 정 뭐랄까 당위성이 문제인 거래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에 의존하는 쓴다. 그리고 간헐성이 있다.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안 불어도 안 되고 태양광이 너무 강렬해도 안 되고 또 구름 밤에 비 오는 날 장마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해서 막 생성 독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독일만하고 우리만 훨씬 넓으니까 그 비가 안 오는데 또 해가 많이 나는데 바람이 많은 북해쪽은 바람이 많이 근데 사고 여기가 해가 안 비치면은 여기다 건네주고 그럼 이제 전력망이 스마트해져도 지능형이 돼야 되겠죠. 그걸 저기 수요 공급을 맞춰 지금은 전력망이 아주 멍텅구래요. 일방밖에 안 되죠. 그건 쌍방이죠. 수요를 먼저 읽어요. 그럼 그쪽으로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전력.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독일을 잘 그 주시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자력 전공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나설겠지만, 원자력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MR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독일이 하는 걸 정말 주시해, 모든 사람들이 저도 원자력에 몸 담고 있으니, 독일이 마귀를 그냥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거 신재생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결국, 원자력 다시 할 걸. 웬걸? 그렇구나. 끊어버렸잖아요.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머쓱해졌죠. 근데 저는 그 전에 벌써, 아,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산하니까, 천기를 지어야 되는데, 천기가 말이 천기죠. 대형으로 했을 때 그게 약 100기란 말이죠. 그게, 아까 쉽게 좀, 그게 100기를 지는 건데요. 그거 앞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큰 걸 안전하게 만들어서 운전하지. 이게 하면 이제 관리해야 될 게 10배가 되잖아요. 차가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웅달님 물으셨죠? 안전 문제. 물. 그래서 원자로를 막 물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연이란 건 항상 우리 인간보다 굳이 영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out smart라고 해요. smart out.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와가지고 그 물이 비어버리면 쪼개질 수도 있고, 누가 그 장담해요? 그럼 그 물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펌프도 안 써요. 그 이유는 펌프가 항상 있어야 될 때 정상 운전대는 돌아가지만 사고 나면 안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펌프 쓰지 말지 뭐. 자연스럽게 원자로는 뜨겁고 저기 증기 발생이나 이런, 그러니까 열원이라고 해요. 열침은 좀 차갑게 위에 서면은 뜨거우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식혀지고 또 내려오고. 펌프가 필요 없죠. 사람이 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자연이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그건 아무도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원자로들이 대부분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 가는 거는 그 한 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용융 금속을 쓰겠다. 나트륨을 쓴다. 소듐이라고 하거든. NA. 근데 이거는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듐, 원래 물보다 소듐 가지고 원자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요. 1950년대. 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고, 물, 경수, 뭐 중수 하잖아요. 그보다 먼저 이걸 만들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게 그 원자를 다시 집어둔 거죠. 빌 게이츠가 아마 막판에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빠져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서. 말도 안 되는 원자로. 저는 박사 논문에 또 그 액체 금속을 했거든요. 소듐을. 일본 몬주라고 하는 원자로. 몬주도 지금 망했고, 독일도 망했고, 미국도 망했고, 러시아도 그 저기 크루스크라고 하는 핵잠수함,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원자로를 또 빌 게이츠가 말년에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막 굉장히 복잡한 원자로. 그러니까 출력이 밑에서 나왔다가 싹 올라가서 또 위에서 다시 또 내려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걸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여행 원자로라고 하는데, 이게 삶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는 있지만은 투자 가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그 뉴스케일이 만든 그 첨벙첨벙 들어가는 그 원자로, 미국에서 아직 원자로 운전해도 좋다고 하는 그 운전 면허증도 나오지 않은 그 원자로를 경상북도 모처에 지은다고 하니까 주민분들께서 막, 전 반대인 줄 알았는데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다고,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새마을운동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전에 우리나라 걸 한번 지어보려고, 우리도 스마트라고 하는 중소형도가 있어요. SMR이 있어요. 그걸 어디 지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그 동네 혐오시설 안 돼 하던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180도 아마 같은 분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아주 그냥 환영하고 계시는데,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국이 아직 그 미국 원자력 규제 면허, 우리로 치면 자동차 면허 사무소에서 아직 면허증도 안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운전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안 들어올 겁니다. 많은. 근데 그 소식만 갖고도 두산 에너비트는 벌써 이제 그 하여튼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K 배터리 하면서 K 원자력 해가지고. 맞아요. K원자로. 예, 네. 엄청 좋게 보는데. 네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맞아요. 주가도 좋고.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요. 당장에 그 관련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게 커요. 기업으로 볼 때는 기업이 어찌 그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걱정하고 에너지 안보? 아, 물론 그런 기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은 생리적으로, 그게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그걸 쫓는 거예요. 1년, 10년 후에 어떻게,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밀리죠. 정부도. 뭐,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그거죠. 그 밖은 관심 밖이죠. 표심이 중요한 것이고, 임기 중에 저걸 해서 나중에 호탈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30년 간다고 하는데 60년, 90년 갈 거거든요. 원자로 이제 씻어야 돼. 그때 진짜, 진짜 더러운 방송 많이 나옵니다. 아. 그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가 뭐든 그 걱정 안죠. 지금 정부, 그리고 지금 국회 임기 동안 기타, 그리고 이제 총선, 대선, 표심,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 이 그 경제, 안보, 동맹, 큰 게 있어요. 북한 핵이 있죠. 중국 핵이 있죠. 그 큰 우산 아래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 밑에 후쿠시마가 한 구석지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제주 해녀분들께는, 어민들에게는 이게 생활에 터지는 거잖아요. 제주 가면 바다가 바당이라고 하거든요. 바당이 진짜 마당이에요. 삶의 마당이에요.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물론 나라니까 더 큰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도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방류를. 근데 소식 보신 적이 없죠. 우리가 끊어버리니까. 로이터스가 됐건 이런 외신을 보시면 알아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반대하고 네, 있고. BBC도. 근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그 미묘한 이런 그 국제 정치, 정세, 외교, 경제, 안보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 또 국무조정실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나라를 꾸려가야 되니까 꾸려가는데 그 원칙은 임기 동안. 그게 저게 뭐냐. 그는 벌써 기재다 총리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고 사도광산소 던져드려. 위안부도 던져드려. 저기 강제징용 던져드려. 혹시 맞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제협력.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괴담입니다. 제가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 원자 핵공학과신데 원자력이 미래를 별로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네. 끝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좀 용기는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기적이 애석하게도 30년 전에, 30년 동안에, 그때 효력을 발생하려면 최소한 10년 내에 일어나야지 20년 동안 기여를 하잖아요. 네. 탄소 중립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그런 기적이 그것도 여러 번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뭔가 제3, 제4, 그럼 대체 에너지원은 뭘로 보세요? 지금은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게 전기란 건 맞아요. 전기로 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그럼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축이 있죠. 화력이 있죠. 그리고 원자력이 있죠. 싫든 좋든. 그리고 신재생 또는 재생 가능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뭐 풍력, 지열, 조력, 태양광, 태양열 이런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희망은 그래도 재생에너지 있어요. 이거를 지금 같은 비효율적인 것 또는 지구 우리 날씨에 기대지 않을 그런 것 그러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발전도 우주에서 하는 거죠. 수소는 원자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수소가 한 가지 대체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왜 30년 동안 탄소 중립 하죠? 정확히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사실은요. 대기 중에 지금 한 500, 조금 길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500ppm. 그러니까 그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개 중에 500개. 그렇죠? 네.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질소가 78%, 산소가 22%, 딱 10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1%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이 있습니다. 증기. 근데 이 중에서 온난화 기체가 이산화탄소, 아 그리고 온난화 기체가 맞습니다. 그 요즘 영어 좋아해 온난화 가스하는 굉장히 거슬려요. 가스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가스는 미국하면 물론 기체도 있지만은요 더 친숙한 거는 가솔린이에요. 휘발유. 네. 가솔린 길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어가 소통이니까 짧은 게 좋죠.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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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하거든요. 또는 no light, please. 그러니까 우연 이런 것들. Gas는 가솔린 약자다. 그래서 기체라고 쓸 수 있을 때는 기체라고 써라. 가스 냉각로 아니요. 기체 냉각로. 얼마든지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중국은 100% 한자로 다 표현해.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말이 있는데도 저기 물론 이제 중국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표현이 있는데도 왜 네. 가스라고 하는지. 그런데 LNG는 가스가 맞아요. 그는 기차라기보다는 가솔린이거든요. 네. Liquefied natural gas. 그는 가솔린 맞아요. 그러니까 액화 천연 가스. 근데 나머지는 기체가 맞아요. 특히 온난화 기체. 온난화 가스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온난화 휘발유란 뜻인데. 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좀 무지해가지고 무지의 소치죠. 무지할 때는 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SMR 하는 것처럼. 저도 영어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어디서 배웠냐 하면 넌 어디서 배웠냐. 그렇지만은 우리말 써야 돼요. 저도 서울대에서 강의를 25년 동안 영어만 했습니다.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 그 뭔가 충족해야 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학생들한테 우리말 써야 돼. 우리말 써야 돼. 그래서 아까 온난화 기체라는 말씀 드렸죠. 그게 뭐냐.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있고 미테인, 우리말로 메탄이라고 하죠. 메탄 있죠. 그리고 밑에 숨어있는 게 증기가 있어요. H2O. 자, 왜 우리가 30년 탄소 중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가 앞에 나와 있지만 이산화탄소고요. 그건 이제 큰 게 화력발전처럼 내연기관 또는 연소하기 때문에 화학반응 모두 탄소하고 그러니까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거기 있는 탄소 성분하고 산소 결합 CO2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게 이제 지구를 덮인다. 온난화 기체다. 덮인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걸 막아버린다. 그런 말이죠. 물론 아까 다시 100만 개 중에 500개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 질소하고 산소는 그냥 보내버려요. 네. 그렇죠? 메탄도 나온다. 메탄은 어디서 나오죠? 가장 큰 게 조금 재밌지만 코끼리 방귀. 아, 배설물 같은. 배설물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몸집 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끼리 배설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랑 그 지구를 나눠서 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쫓아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멸종되면 안 되는 소중한 우리 맘모스도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코끼리라도 꼭 지켜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맘모스도 이제 재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 줄기세포 하면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전에 여러 번 그 기록영화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근데 진짜 강력한 지구 온난화 기체는 증기예요. 어디서 나오죠? 바다, 강. 우리 70%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느냐? 수소 자동차에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수소에 뭐가 나오죠? H2하고 타야 되니까요. 네. 산화 반응 뭐죠? H2O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물론 깨끗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모두가 바뀌어버린다, 수소.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근데 왜 어떤 과학자도 수소가 나와서 증기가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더한 온난화 주범일 텐데, 아니면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가 봐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많이 나오면요. 이게 왜 이산화탄소 속 문제가 됐죠? 죽음이 될 만큼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 이후 괜찮았어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유해 1.3도. 이제 곧이면 1.5도 되거든요. 1.5도가 소위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뒤로 올 수가 없어요. 2도 가면 그야말로 끝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1.5도, 1.5도 하잖아요. 뭐보다 1.5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비해가지고 1. 근데 벌써 1.35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1.5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도까지도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진짜 이제는 녹기 시작하죠. 1.5도까지는 북극의 얼음 정도. 근데 재밌는 게요. 북극 얼음은 바다 얼음입니다. 소금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닷물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녹더라도 해면 똑같아요. 원래 바다에 있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남극은 담수예요. 원래 바다 있지 않았어요. 남극 얼음이 녹으면, 그건 이제 수면 상승이에요. 그린랜드 녹, 얼음이죠. 담수예요. 그게 녹으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도까지 오른다, 그러면 지금 그 아름다운 태평양 섬, 비키니 섬 해가지고 투발루 이런 나라는 이제 밑으로 가라는 거죠. 아틀란티스처럼. 지금 벌써 그 찰랑찰랑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점에 우리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우리는 그 몰디브도 막 잠기고 그런 건가요? 잠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그 산이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볼록볼록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평지인 나라들은 이런 점이, 네덜란드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녹는다고 하면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정말 최선 60cm에서 6m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계산에 따라서 60m까지. 그건 이제 자세한 계산이 필요한데 이게 그 계산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해류가 뭐 제주까지 오는데 7달이나 제가 하다가 이제 고소당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결과가 있어요. 아니면 7년이냐. 이거 예측 불안해요.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기예보 보세요. 일주일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7개월, 7년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정부도 그런 거예요. 저는 독일 헬모스 연구소 자료를 인용을 했고 방사성물질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에 인용한 거는 방사성물질 나오자면 삼중수소만 나온다. 라고는 한국해양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자료를 인용을 했고 그것도 시뮬레이션이고 독일도 시뮬레이션. 독일은 그래도 삼중수소 말고 방사성 물질까지. 저는 그래서 그게 더 맞다고 봐서. 그거는 7달이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내죠. 제주연에 넣는 거예요. 1년 반 되면 동해가. 저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방송하면서 그 독일 헬리먼스 키일 대학을 가 저기 내려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제 그런 게 근거 없는 자료. 아, 근거 있어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국무조정 며칠 전까지도 계속 검열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근데 국가 국무조정실 맞아요. 어떤 그 한 과학자의 근거 있는 말이었어요. 그걸 계속 물고 늘어주는 겁니다. 평형수가 어쩌고 저쩌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독일 것도 틀리고 우리나라 것도 틀리고 딱 하나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을 때는 보수로 가자. 가장 우리에게 불리한 걸 가져오자. 그런데 그게 국민 불안, 어민 조방해, 무슨 영업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제가 생사,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참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둘 다 아니다. 그럴 때는 먼저 준비하고 설령 그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더라도 그게 나중에 닥칠 때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게 와버리는 거 같아요.